안녕하세요. 평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신제품 품평 4회차입니다. 이게 4회까지 올 줄 저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밌다, 신제품 흥미롭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새로 준비한 영상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CPU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PU는 저번 시간에 14900K스까지 봤죠. 그러니까 신제품은 8400F와 8700F 피닉스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피닉스 제품 처음 본다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전에 피닉스 제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것들은 L3 캐시 용량을 줄이고 대신 내장 그래픽을 강화시킨 모델로서 고사양 사무용, 네, 그래픽 카드는 거의 필요가 없고, 그리고 CPU 성능은 좀 뛰어난 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혹은 미니 PC. 간단히 동영상 보는 이제 그 홈 데스크탑 있죠. 그런 용도로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게이밍 용도로 그래픽카드 달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왜? 캐시 용량이 절반 수준 잘렸거든요. 여러분 7700 같은 거 보시면 캐시 얼마 돼 있습니까? 32메가 돼 있죠. 근데 16메가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게 장점인가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좋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F모델은 인텔이고 AMD가 뭐죠? 내장 그래픽을 비활성화한 제품이에요. 내장 그래픽 안 켜집니다. 미탑재예요. 결국 그래픽카드 달아야 화면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거세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메리트가 없겠죠. 그럼 가격이라도 매우 좋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7700, 게이밍 용도에서는 8700보다 훨씬 나은, 그 7700이 35만원, 6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7만원 교차밖에 안 난다고요? 안 살 것 같은데요. 특히 8400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질 텐데 20만원요? 이거 쓸 바에 그냥 7400, 아니 7500F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점 있나? 둘 다 안 팔릴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 이 F모델은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이고, 8000CG가 7000CG보다 게임 성능이 좋은 게 아니니 숫자 높다 이러고 사지 마시고 함정카드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함정카드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쿨러 한번 보겠습니다. 쿨러 리안리의 하이드로 시프트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네요. 요게 TL팬이 가장 고성능 팬이에요. 풍량이 무려 90, 그리고 이 360S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모델이에요. 풍량 73. RGB 모델은 말 그대로 RGB가 팬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세 개를 내놨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크게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라켄하고 맞먹는 가게에 나왔어요. 맞죠? 물론 크라켄보다 미묘하게 싼 가격이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10%밖에 차이 안 나면 리안리 거 사는 사람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물론 얘네들도 이제 감성을 좀 신경 쓴다고 보시다시피 코어 부분, 그러니까 펌프 부분, 펌프 부분에는 LC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LCD의 온도 이런 게, 팬 속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 근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네요. 여기 움짤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야 그 크라켄 기본 제품도 다 지원하고, 크라켄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높죠. 리안리는 최근에는 펌프를 제작하는 회사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같은 사건이 터지고 있지 않긴 한데, 기본적으로 나와서 검증된 제품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 굳이 이 제품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스펙에 좀 더 저렴한 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네요. 물론 아직 초기가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건 이 G2펜인 것 같습니다. 녹트와 진짜 오랜만에, 거의 8년 만입니까? 8년, 10년? 만에 신형을 내놨습니다. 밑에 거는 두 개 세트고 위에 거는 하나 세트인데요, 140mm 펜이고 형상이 독특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동차 정비하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싶을 거예요. 이거 자동차 앞면에 라디에이터 앞에 달리는 펜,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펜이 나름 많은 그 기술자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펜이거든요. 달리는데 바람의 소음은 줄여야 되고 충분히 높은 풍량을 라디한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엔진열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냥 보고 뺏겼다 이러면서 혹평을 하는데 저는 사실 벤치마킹은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있다면 가져와서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면 나쁠 건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녹트아의 가장 큰 장점은 펜이 매우 정밀하고 이 블레이드가 두께나 무게가 일정합니다. 이 좀 저렴한 펜들 보면은 그게 일정하지 않아서 이런 진동음이 나거나 달달달달거리는 소음이 나는데요. 녹트아는 그런 거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펜이 들어가 있는 D15 쿨러도 나오는데요. 그거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댐퍼 쪽에 살짝 닿아서 진동 같은 게 난다고 하는데 그거 수정돼서 국내에 들어올 것 같네요. 아직 안 가져오는 거 보면 그것도 은근슬쩍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시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꼭 찍어드린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주문이 들어온다면 직접적인 테스트를 해서 살짝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실버스톤의 서버형입니다. 보시다시피 펜 크기가 작죠. 그리고 로우 프로필입니다. 높이가 낮아요. 이게 서버랙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펜 스펙이 꽤나 괜찮습니다. 풍량이 92mm 펜인데 거의 80 가까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RPM이 높겠죠. 5000rpm입니다. 일반 PC에 못 써요. 너무 시끄러워서. 5000rpm. 그냥 바로 헤어드랙이 약풍 수준 이상의 소음이 날 겁니다. 히잉! 이럴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넘어갈게요. 위에 거는 AK400인데요. 디지털 제품이네요. 그냥 AK400에 여기 디지털 커버를 씌워서 좀 이쁘게, 온도 보이게 그렇게 나온 제품 같아요. 가격만 착하다면은 인기가 있겠죠. 이 정도로 이제 쿨러 신제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인보드 신제품 한번 볼게요. 메인보드 신제품 맥선이라는 브랜드에서 H610 ITX 보드를 때늦게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인텔 다음 세대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늦어도 12월? 뭐 그 사이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와서 H610? 이 맥선이라는 브랜드가 뭔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통 중국 내수시장에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직구를 한 적이 있던 기억이 나는데 딱히 스펙이 좋진 않아요. 얘 장점 그냥 ITX의 드라이브 모스펫 쓰고 듀얼 렌즈가 있는데 좀 싸다? 이 정도가 장점이 될 것 같고 뭐 사운드나 렌은 좋은 거 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듀얼렌 그러니까 아 저도 듀얼렌 씁니다.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집에 사실상 회선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집에 인터넷 회선은 이렇게 광 케이블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통신사 공유기 하나 뭉쳐가지고 이거는 모뎀이고 공유기에 선 이렇게 두 개 빼놓고 PC에 탁탁 꽂고 듀얼렌이면 여기 렌 하나 여기 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탁탁 꽂고 하는 말이 아 저 듀얼렌이라서 인터넷이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회선이 어차피 하나잖아요. 그러면 듀얼렌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듀얼렌 제대로 쓰려면 모뎀이 두 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회선이 두 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 별도로 들어가는 회선이 있어야 속도도 빨라지고 안정적인 겁니다. 이게 대부분 유저는 이 듀얼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 보드의 장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맥선 제품이 분량이 좀 적은 것도 아니라서 추천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위에 거는 뭐 기존 제품에 가까운 애들이 넘어가고 컬러풀 보드가 지금 ST컴이 계속 가져오고 있는데 컬러풀 어떤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격 대비 품질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바이오스 같은 게 좀 불편하고 버그도 종종 있습니다. 일반 유저한테 쓰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특히 바이오스 설정할 줄 아시는 분들은 더더욱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할 거예요.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추천되긴 좀 힘들고 컬러풀 이 고양이 보드 이거는 이제 선물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성분한테 여성분들은 뭐 바이오스 손댈 일 잘 없을 거고 그냥 디폴트로 쓸 텐데 고양이 누가 봐도 고양이스럽죠. 고양이 발바닥 이런 거 들어가 있죠. 디자인에 아기자기합니다. 요거 원래는 완본체나 반본체 사이즈 끼워주는 거였죠. 지금 이제 보드 단품만 판매하는 것 같은데 D&D컴에서 요거 한번 선물용으로 구매해보시는 거 어떤가 싶네요. 화이트 시스템에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볼 건 없더라고요. 아, 이번에 그래픽카드 신형 뭐 나왔나 보려고 신상품 순 눌렀는데
특별한 거 없는데 아까 고양이 제품 있죠? 그거 그래픽카드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이 그래픽카드에는 보시면은 외관에 고양이 티가 나는 뭔가가 없어요. 백플에 고양이 발바닥에 찍어놓으면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전혀 고양이스러운 디자인이 아니죠. 그냥 박스 아트만 보시면 고양이 하나 딱 그려져 있고 치웁니다. 요거는 별 메리트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살 바에 그냥 이엠택이나 조텍 이런 데그 화이트 제품 쓰시는 게안 낫나? 갤럭시 거 그런 화이트 제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풀 그래픽 카드를 원래 어디서 수입해 왔습니까? 웨이코스에서 수입해 왔는데 PC 디렉트에서도 요새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컬러풀 그래픽 카드 PC 디렉트 브랜드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걸볼수 있어요.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두 달?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픽 카드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케이스. 케이스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H7 플로우 어떻게 생각하냐? V2 버전. 제가 봤는데 디자인 진짜 깔끔합니다. 요게 파워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투챔버인데 투챔버 공간을 최대한 좁혔어요. 좁혀가지고 폭을 너무 넓지 않게 잡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넓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래픽 카드 꽂고 위에 이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4090 꽂는데도 부담이 없을 만한 길이와 폭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4090이 보통 이 폭이 넓어가지고 케이블이 꺾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얘는 그런 걱정은 없겠죠. 그리고 하단에 펜 3개 흡기로 달수 있고 이게 바로 다이렉트라서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쓱 들어오겠죠. 전면 풀메쉬. 상단에 수냉호환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한 2cm 정도는 비어 보이죠. 보드와 이 쿨러 간의 거리요. 보이시죠? 그리고 후면도 구멍을 많이 뚫어놔서 거의 풀메쉬에 가깝게 뚫어놨습니다. 이거 풍량이 괜찮은 펜이 달려있다면 분명히 쿨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블랙도 있고 화이트도 있고요. 반대쪽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NZXT 장점이 뭐예요? 초기 불량이 적다는 겁니다. RG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RGB 펜 3개 들어가 있고, 논 RGB 제품도 있거든요. 그거는 RGB 아닌 펜 3개 들어가 있어요. 아마도요? 여튼, 나도 안 사봤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픽과 호환성도 괜찮고, 반대편에 성장리하기도 편하게, 벨크로 타이 같은 게다 붙어 있네요. 여기는 파워가 들어갈 거고, 파워선, 박아 놓을 만한 공간도 충분하고, 요 내부 공간도 한 2cm 정도는 비겠는데요. 괜찮아 보입니다. 여튼, 고성능의 깔끔한 제품을 원하신다면 구매하셔도 좋아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전면펜을 120이 아니라 140 정도로 좀더 키웠으면 약간 더 튜닝적인 요소가 강조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얘네 폭이 있는데 120mm 넣어놓으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한다. 근데 쿨링은 좋겠죠. 자, 케이스, 그거 말고 또 신제품 나온 거 있나요? DK301? 모르겠고, 넘어갑니다. 아, 저는 솔직히 3만짜리 케이스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3만짜리 보통 강판 얇아가지고, 써먹기 좀 힘들거든요. K400 리버스. 3R 리버스 펜 초기 불량이 좀 있긴 한데, 그냥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품질이긴 하죠. 그거 기본적으로 4개 장착해주네요. 근데 5만원밖에 안 한다고? 너무 싼데. 이거 LED 연동 안 되는 펜인가? 너무 싼데. 아, 펜 스펙이 좀 떨어지네. 아하하하. 그래도 연동은 되네. ID로 전력 공급을 받거나, 그냥 일반 3핀으로 전력 공급받을 수 있고, GD끼리 연결이 되고, 5V RGB로 연동도 되네요. 펜 스펙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5만원에 펜 4개 제공해주고, 요새 유행하는 양면 유리, 어항형 디자인을 채택했네요. 그냥, 싼 맛에 쓰기에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막 좋은 제품은 아닐 것 같다. 사마리, 이, 광고용 사진을 너무 잘 찍어요. 그래서, 정말 막 제품 고급스러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데, 막상 만져보면 그 정도 품질은 안 되긴 해요. 물론, 에코보다는 사마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50만원짜리 MSI 케이스라고? 좀 그런데? 네. 이거는, 굳이 이거 살 바에 딴 거 쓸 것 같습니다. 존스버거 쓸 것 같아요, 존스버거. 이거 아마, 자기 프로젝트 제로라고, 알죠? 커넥터 전면 안 보이는 메인보드. 그거용으로 쓰기 적합하게 만든 대형 케이스인 것 같은데. 특별한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격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고. 아, 그 고양이 케이스. 케이스도 이렇게 판매합니다. 요 케이스만 따로 구매하고 싶은데 하신 분들 꽤 많았는데, 여기에 사시면 되겠네. 여기에 녹트화 세팅하면 이쁘겠다. 녹트화 어차피 누런색이겠다. 그 고양이 보드 놓고 그렇지 않을까요? 고양이 보드 안 넣고 해도 이게 전면이 패널 자체가 이쁘잖아요. 측면하고 고양이 뒷모습. 아, 못 참지. 케이스만 아마 별도로 사신 분도 꽤 있겠네요. DS900 M이죠. 네, 미니 보드용 DS9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름 아담하고 괜찮아 보이네요. 저렴해 보이고. 물론 저렴한 건 품질이 좋진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스도 한번 훑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파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웬만하면은 제가 신제품 잘 안 보는데, 그 파워는 좀 오래 두고 평가해야 된다 생각이 때문에. 근데 믿을만한 제품 당연히 있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세어 파워는 지금껏 꽝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품질이 괜찮아요. 커세어 SF 시리즈 신형을 내놨어요. SF 시리즈 알죠? 여러분 스몰 폼팩터 쓰고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파워였거든요. 믿을만한 파워라고. 요것들이 1000W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SFF에 원래 돈 때려박는 거는 패시브잖아요. 그리고 플래티넘 등급이라서 당연히 파워 품질 자체도 믿을만할 거고요. 무상의 S기간이 7년인 게 좀 아쉽긴 한데 10년이었으면 좋겠다. 요 3종 세트 나왔는 거 볼 수 있었고요. 뭐 슈퍼 신제품 나왔는데 별 관심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닥풀 제품 나왔는데, 닥풀 스탠다드 싸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좀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많이 껐을 것 같아요. 닥풀이 OEM 공장이 이름이 전 처음 들어보는 데거든요. 그냥 확인해봤는데 에코에서도 거기 닥풀하고 같은데 공장에서 만듭니다. 에코 파워가 품질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공장에서 올라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많이 올라왔다 해도 여전히 막 좋은 제품이라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위즈 맥스 시즈 하나 더 추가됐는데 요것도 OEM 공장이 서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 파워 신제품 중에서 건질만한 거? 커세어 SF 시리즈 신형 나온 거 이 정도가 건질만한 것 같아요. 뉴젠 스컬도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CWT OEM 하위 플랫폼 쓸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하기 좀 여러분 싸고 좋은 거 없어요 파워는. 여튼 파워도 상당수가 출시됐네요. 근데 이거 뭐 제가 어디서 광고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파워를 한 5종 회사 거를 쓰고 있는데 그님 당연히 광고 안 받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거만 계속 쓰고 있다면 거기랑 어디 커넥션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파워가 전 라인업 다 괜찮게 만드는 회사가 잘 없거든요. FSP 정도나 그럴라나. 나머지는 막 OEM 공장이 여기이기도 하고 저기이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 이름만 딱 붙이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체 제작하는 브랜드인데 걔네들도 하위 라인업은 딴 데 OEM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워 같은 경우는 한 브랜드 거 다 갖다 쓰기 어렵습니다. 보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파워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원래 잘 만드는 브랜드도 만드는 설계가 이제 신형이거나 아니면은 그 OEM 단대 맡기거나 이럴 때 초기 불량률이 확연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남들 많이 쓰는 이제 시중에 인증받은 브랜드 거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 골라 쓰세요. 그 브랜드도 다 좋은 건 아니니까 거기서 괜찮다 하는 제품들만 골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견적 따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이번 달도 여러분한테 그 신제품 품평 한번 해드렸고요. 또 한 두 달 뒤쯤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달은 좀 바쁠 예정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많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 이제 드디어 제 손에 그게 있습니다. 뭐가요? 9000 시리즈.
재밌게 만져보고 여러분한테 빠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 해제는 7월 31일입니다. 여러분, 빠이빠이!